하루 세 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12월 21일 수요일 오늘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의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또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른 관련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호흡 곤란 환자들에게 지급될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관련주 메가ECS가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상승할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국의 감기약 품귀 현상 우려로 감기약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지만 이번 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따라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보다 다음 순환매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특히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인 크레시스, 이루다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은 12월부터 미국의 긴축 부담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원화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 약세로 가면 주가는 하락을 하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12월부터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시장 따라 원화가 약세로 전환되기보다 원화 강세에 따라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화 강세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시장도 계속해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희근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